할렐루야. 제가 순서를 까먹은 건 아니겠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비바람이 참 많이 몰아쳤어요, 그렇죠? 바람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보신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머리숱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아주 바람만 불면은 아주 그냥 불편했어요. 바람은 참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은 참 좋아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은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시길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90초랍니다. 하루에 평균 90초를 웃는데요. 이 90초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해 봤는데 80년을 산다 그러면 80평생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한 30일이 나오더라고요. 일수로 따지면 한 달이에요. 내가 평생을 사는데 평생을 살면서 웃는 시간이 30일밖에 안 된다. 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평생을 살면서 30일만 웃고 산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전체를 다 모든 사람을 포함한 통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통계를 냈다면은 얼마나 될까? 그 통계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도 안 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서 웃는 시간을 통계를 내면은. 교회가 더 안 웃어. 뭔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무슨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고민거리가 많으신지 늘 근심에 차 있고 얼굴이 굳어 있고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거꾸로. 관계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 싸워도 술 한잔 마시면서 다 풀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한번 원수가 되면 끝까지 원수예요.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풀질 않습니다. 걱정되는 게 그러다 결국 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날 텐데 어떤 낯으로 서로를 만날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수로 지낸 사람들을 다 한 방에 다 집어넣는 천국은 영원하니까 영원토록 서로를 마주보고 살게 한다고 하시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Born again,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까지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탓과 분노 속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웃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중생이고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과 웃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보이신 반응이 있죠.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별을 보고도 기뻐하셨다. 나무를 보고도 기뻐하시고 사자를 보고도 기뻐하시고 호랑이를 보고도 기뻐하시고 토끼를 보고도 기뻐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아담을 보시고는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예. 아담인 우리를 보고도 어떻게 반응하신다? 기쁨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나를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나도 그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죠. 서로를 향해서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한 이름을 처음 불림받은 곳이 어디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믿음으로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란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저런 꼴에도 지들이 믿는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비꼬면서 붙여진 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보기에 좋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음으로 보셨다, 또 좋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셨다 하는데, 좋음으로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좋음으로 본다, 또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령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원함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무섭게 되냐?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서 있을 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내가 내 입장 가운데만 서 있을 때 내가 뭐가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하나님 뜻보다도 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갖 뭐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심지어 서방의 그리스도인들,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과 뭔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 존재들이 되었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죠. 내 입장이 하나님보다 커서 내가 결국 하나님이 되니까 그와 같은 잔인한 짓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부 성경 공부를 모임을 좀 인도했었습니다. 여러 부부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나중에 권사님도 계셨고. 근데 남편은 그냥 부인 따라 오는 거예요. 또 뭐 다들 부부로 참석하니까 이제 그 아내분이 남편을 잘 좀 이렇게 좀 꼬신 거죠.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해서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이제 부부 성격 공부 모임을 하는데 부부 성격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 남편분은 얼굴이 좀 인상이 이렇게 찡그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부는 이런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꼭 나중에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자기의 입장, 심지어 뭐 민족의 무슨 뭐 전통의 입장까지도 내세우면서 이렇게 자꾸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언제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다른 부부들을 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다른 부부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본인 가정은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대로 사는데 웃음이 없는데 다른 부부들 보면 털 웃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고 가정에도 평화도 있고 그러면서 아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에 좋은 일꾼도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는 존재,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언제나 좋음으로 보고 듣고 서로를 향해서 기쁨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음과 기쁨으로 보고 듣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기들을 찾아와도 만나주시고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심지어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온몸이 썩어 악취한 애도 다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왜? 주님은 누가 오든지 좋음으로 보시고 기쁨으로 보시니까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넓은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소문이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소문.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을까? 뭘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소문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소문의 근원지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나 좋은 소문을 내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모여들고 교회로 모여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좋은 소문을 내지 못합니다. 또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예전에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노회에서도 참 우리 교회도 뉴저지 장로교회처럼 되고 싶다.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소문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고 또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좋은 소문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바꿔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보시기에 좋다 하신 하나님의 좋음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네. 가득 채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웃으셔야 돼요. 네. 항상 웃으셔야 돼요. 네. 교회에서도 웃고, 가정에서도 웃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웃고. 그럼 왜 이렇게 웃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교회가 좋아서 웃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서 웃지요. 우리 집사님들이 좋아서 웃지요. 우리 교우들이 좋아서 웃지요.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는 진원지가 되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럴 때 몇 날이 못 돼서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웃으세요. 지금도 좀 웃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더 긴장이 돼. 아주 그냥 얼굴이 다들 굳어 계셔. 옆 사람한테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주님 때문에 웃으면서 합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또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또 인상 쓰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말씀하죠. 자, 이 중풍병자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혼자로서는.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도와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주죠? 친구들이. 어떤 친구?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에 걸렸다, 혹은 한센병, 우리가 아는, 말하는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병이 아니었어요.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픈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어요?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저렇게 살더니만 저렇게 됐구만. 인생은 결국 인과 응보야.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괜히 그랬겠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 혹은 세상이 만들어온 잣대를 가지고 친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친구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파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좋음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와서 참 한국에서는 목회만 했으니까 안 해봤던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는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한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데 참 열심히 산다라고 용기를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주님의 마음, 좋음의 마음, 기쁨의 마음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친구를 살리고 또 누가 친구를 고치는 사람일까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한번 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신세가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왜? 나를 기쁨으로 봐주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틈을 비집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의 눈에 들어온 곳이 어디죠? 지붕이잖아요, 그렇죠? 지붕.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음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또 그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운이냐면요, 긍정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좋음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 우리 안에 긍정의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의 기운이.
이 친구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긍정의 기운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긍정의 기운이 올라오면은 어떻습니까? 길이 막혀 있을 때 아이 끝났구나 이럽니까? 긍정의 기운이 일어나면은 길이 막혔어도 어때요? 그래도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이게 긍정의 기운이잖아요. 이 친구들 마음껏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음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고 긍정의 마음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이 보여요?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음으로 바라보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그럴 때 뭐가 보이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그 긍정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지붕이라는 길을 뚫고 마침내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친구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친구들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좋은 마음, 기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파하는 친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좋으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친구를 품어주었던 친구의 마음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거기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도 좋은 친구들 때문에 지붕까지 뚫고서 치료도 받았어요. 이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좋은 의사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왜 수술 도구를 그걸로 썼습니까? 왜 약품은 그걸로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심지어 의사를 정죄한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기쁨을 보지 못하고 문제거리만 찾아내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요즘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검색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내가 검색해 봤는데.
그러니 모두가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잔치집인데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화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항상 웃음이 가득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무엇을 보더라도 항상 좋음으로, 항상 기쁨으로 보시고 반응하셨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득 품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 고침을 받아서 바로 이 자리가 기쁨의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듭난 존재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거듭남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사에 주님처럼 좋음으로 또 기쁨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또다시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